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4학년인 여자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3명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한 명은 취향이 똑같고 또 한 명은 정말 착하고 또 한 명은 귀여운데 누구한테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하면 좋죠? 네, 이번엔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친구 사연이네요. 그런데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명한테만 고백하면 좋겠어요. 잘 생각해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 한 명이 있을 거예요. 이 친구, 저 친구, 세 명 모두에게 고백한다면 주변에 안 좋게 소문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커서 그런 상황을 맞으면 양다리 걸친다고 하며 주변에서 싫어하거든요. 잘 생각해보시고 한 친구한테 관심 표현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